이번에 리뷰해볼 모델은 그 저번에 제가 599 GTB 피오라노를 했었죠. 그 링크는 여기. 그거의 후속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핫필 엘리트 그리고 1:18 스케일의 F12가 와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은 이렇게 생겼고, 마찬가지로 핫휠 엘리트이기 때문에 이 창문이 반쯤 열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가성비가 참 괜찮습니다. 다 풀 오픈이 가능하면서도 이 정도 퀄리티를 뽑아내는 거는 핫휠 엘리트밖에 없기 때문에 핫휠 엘리트가 나오면 저는 웬만하면은 사놓는 편이거든요. 그 F12가 그 작명법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제 생각이긴 한데 이건 틀릴 수도 있는데 페라리에서 F를 쓰는 것 같고 12는 12기통 그 앞에 프론트 미드 엔진을 얹고 뒷바퀴를 굴리는 고 투시터 구성의 그게 페라리의 플래그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F12는 굉장히 높은 출력을 내는 걸로 유명해요. 그 지금 2021년 3월 15일 기준으로 내연기관 엔진만 봤을 때 페라리 엔진을, 그러니까 경주용 차는 빼고 양산용 모델에서 가장 출력이 높은 녀석은 812 슈퍼패스트와 GTS에 들어가는 6.5리터짜리 790마력이고, 그 다음이 라페라리에 들어가는 12기통 자연업계 엔진 789마력, 그 다음이 이번에 새로 나온 SF90에서 나온 770마력, 그건 8기통 터보차저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 다음이 F12 TDF 오늘 소개할 모델의 그 경량 하드코어 버전, 걔가 769마력이고 오늘 소개할 모델이 730마력, 그리고 그 밑에 엔초 페라리가 651마력, 599 GTB가 612마력으로 이 페라리 파워뱅크를 해보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위치에 있네요. 근데 그 영문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F12 엔진이 네 번째라고 돼 있던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다섯 번째고, 여기서 잠깐 오지랖이 발동해 가지고, 그 지금까지 아까 왜 그 파워뱅크 말씀드린 거는 다 홀스 파워 기준이고, 이게 그 홀스 파워랑 브레이크 홀스 파워랑 PS라는 단위가 있고,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아시는 분은 한 1분 정도 뒤로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홀스 파워 혹은 브레이크 홀스 파워는 미국에서 쓰는 단위고, 그 걔네들은 파운드랑 피트를 쓰죠. 그리고 유럽, 컨티넨탈 유럽에서 쓰는 거는 PS가 홀스 파워를 독일어로 바꾼 거를 앞글자를 딴 게 PS거든요. 걔는 미터릭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킬로그램과 미터를 쓰죠. 그래서 단순히 단위가 예를 들어 1,000원이면 100원짜리가 10개 있는 것처럼 그 단위가 변할 때 상수가 다른 거기 때문에 PS가 HP보다는 훨씬 크게 훨씬까지는 아니고 몇 퍼센트 정도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메이커에서 발표할 때는 꼼수를 부리죠. 보통 HP로 표시를 잘 안 하고 PS를 먼저 표시합니다. 그 이유가 좀 더 같은 건데도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 키가 175 정도 되는데 제가 말할 때는 1750mm라 그러면은 왠지 좀 더 커 보이죠. 제가 그런 거 마찬가지고, 그 브레이크 홀스 파워는 뭐냐면은, 홀스 파워는 그 엔진이라는 게 그냥 엔진이 먹여 살려야 될 게 그 많죠. 그 파워 스티어링 같으면 그것도 돌려야 되고, 엔진 컴프레셔도 돌려야 되고, 제너레이터도 돌려야 되고, 엔진이 먹여 살려야 할 게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도 우리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것도 있지만 자기한테 보내는 코로나리 알터리 그런 게 있죠. 심장한테 보내는 혈류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런 부속 같은 걸 다 떼버리고 그냥 생 파워, 그거는 홀스 파워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홀스 파워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그 악셀러리들을 붙여서 그 손실만큼을 덜어낸 실질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게 또 휠 마력이랑도 다릅니다. 휠 마력은 최종적으로 바퀴 엔진에서 나온 출력이 크랭크샤프트를 돌아서 진짜 휠에 전달되는 게 휠 마력이고, 그건 당연히 더 적을 수밖에 없고, 뭐 사륜구동이 되면 더 적어지고 그렇겠죠. 다 아는 얘기죠. 제가 괜히 한 거죠.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테일 샷을 통해서 F12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테일샷에서 한번 이 녀석을 차근차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라리는 지금도 그렇고, 두 가지 크게 엔진의, 배기량에 따라서, 기통수에 따라서 바뀌는데, 12기통 하이엔드 라인 있고, 엔트리급인 8기통 라인이 있죠? 12기통에서도 보면은 스포츠성을 강조한 이런 F12 같은 녀석이 있고, 얘와 형제, 자매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페라리 4, 최초의 페라리 46 구동을 탑재한 그런 네 명이 탈수 있는 그러한 페라리가 있고, 그렇게 기통수에 따라서 한번 나누고, 그 기통수 안에서도 좀 데일리 카로 쓸수 있는 녀석과 그좀 세게 달리는 녀석으로 나뉘고, 그 외에 또뭐 라페라리나 엔초 페라리 같은 한정판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F12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599 GTB의 후속 모델로서, 이거 다음 모델로서는 지금 812 슈퍼패스트가랑 812 GTS가 나오고 있죠. 걔는 800마력이라서 800마력 12기통이라서 812고, 얘는 그냥 단순히 F12인데 아마 그냥 12기통이라서 F12인 것 같아요. 자, 엔진이 이렇게 가운데 위치해 있는 거 좋고 잘 묘사돼 있고, 599 GTB 때도 이 스쿠데리아 페라리 쉴드가 좀 위치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얘는 잘 위치해 있고요. 좋은 위치에. 이 휠이 좀 더러운 거는 제가 나중에 닦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면은 이렇게 GT 투어러답게, 이거는 고정이라서 선반은 움직이지 않는데, 그냥 두 명이서 타고 어디 잠깐 여행 갈수 있을 정도의 수납력을 가지고, 실내는 베이지. 특히 제가 이 차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의 보디에 따라 나누자면은, 이렇게 91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 라인이, 루프 라인이 가다가 쭉 떨어지죠. 그런 거를 패스트백이라고 합니다. 근데 패스트백 중에서도 뒤에 꽁무니가 여기처럼 갑자기 90도로 확 꺾이는 녀석을 캠백이라고 하거든요. 독일의 무슨 과학잔지 뭔지가 캠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캠백이라고 하고, 250 GTO 그렇게 보면 뒤에가 이렇게 납작하죠. 아니면 쉘비 코브라 그런 애들 보면 뒤에가 납작한데, 얘도 그 마찬가지로 캠백 스타일의 뒤에가 아주 납작한 이 모양이 뭐 에얼리언 같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만,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한 발짜리 테일램프가 좋고, 여기 있는 F1 스타일의 제동등이, 브레이크 등이 있는 것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두 가지 에어로 다이나믹에 신경 쓴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있는 플랩이 브레이크 온도가 높아지면은 열려서 브레이크를 식히고, 평상시 때는 닫혀서 에어로 다이나믹을 돕는다고 하고, 이 부분이 599XX에서부터 거기서 생긴 건데, 이렇게 에어 터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 손가락이 이렇게 하면, 손가락 말고 이걸 해야겠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공기가 들어가서 이 사이로 들어가서 옆으로 타고 올라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슉 바람이 나가면서 다운 포스를 만들어내죠. 근데 이게 저는 볼 때마다 이거 보면은 해부학 용어 중에 자이고마틱 아치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광대뼈 그쪽에 보면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한번 여기쯤에 자료 화면을 띄워 볼게요. 저도 그걸 보시고 나면 여러분도 이걸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날 거예요. 그 외에도 이렇게 바람의 길을 따라서 금속을 접혀 놓은 거를 잘 묘사해 놨습니다. 마찬가지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구멍이, 터널이 있죠. 그리고 뭐 옛날 차기도 하고 뭐 그렇게 딱히 설명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리뷰는 마치고, 다음번에는 애스턴 마틴사의 지금 나오는 벤티지 말고 옛날 벤티지 V12
모델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이게 제가 좋아하는 458과 FF와 다 패밀리 룩을 이루죠. 이렇게 L자 형태로 된 헤드라이트. 저는 좋습니다만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 그릴도 옛날 클래식 페라리처럼 이렇게 격자 무늬로 딱된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지금 나오는 812보다는 얘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599는 솔직히 디자인이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F12가 디자인은 제일 갑인 것 같습니다. 특히 F12 TDF까지 가면은 여기 막 구멍도 막 뚫리고 여기도 아가미가 막 생겨가지고 되게 멋있죠? 요새 그 BBR 이런 데서 F12 TDF를 다이캐스트로 해주던데 그런 거 한번 사보고 싶습니다. 돈이 좀 모이면은. 네, 그럼 진짜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다음 리뷰에서 봅시다.